엑셀레이터가 지금 안 돼가지고 이걸 한번 수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얘를 살짝 풀어주고 밑에 거는 야만해서 마체 수리 하겠습니다. 여기 알리에서 산 거, 이게 얼마더라? 5,000원인가? 5,500원인가 쳤는데 아주 유용합니다. 자, 10mm 라쳇으로 깔깔이가 아니라 라쳇 렌즈입니다. 아, 짱이는 거지. 자, 딱. 풀 필요는 없었는데 해가지고 그냥 쑥 빼면 됩니다. 아, 망치로 눌러놔가지고 그냥 빼가지고 손 한번 봐야 되겠네. 속에도 살짝 풀어야 됩니다. 야만하는데.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. 이거 빼야 되나? 연마가 나서 이거? 이게 연마가 나서 이게 오케이. 그치. 자, 이렇게 뺀 다음에 얘를 딱 해서 얘를 빼야 됩니다. 얘를 딱 잡아주는 거. 이게 약간 뭐 자전거 그런 원리거든요. 엄청난 건 없습니다. 이렇게 빼면 됩니다. 얘가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빼는데 요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딱 엮어서 그대로 절로 쏙 집어넣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거 집어넣기 엄청 힘듭니다. 그래서 얘를 딱 해서 이쪽에다가 딱 엮어서 절로 쫙 빼겠습니다. 자, 저쪽으로 들어가는 건 여기 망치 모양 있는 거, 없는 데는 이렇게 일자로 된 거, 요거를 테이프로 잘 굳혀서 저쪽으로 빼겠습니다. 자, 빠질라면 모르겠네. 아, 오늘 날이. 자, 이렇게 해서 얘를 잘 엮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저쪽에서 이것도 집어넣을 때 쌤 고생합니다. 그래서 딱 감아줍니다. 그 다음 이 상태로 쑥 빼면 나이스 하겠죠.
잘못해서 툭 풀리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짱짱하게 감겠습니다. 자, 자 이렇게 엮었습니다. 망치 부분이 앞으로 가고 요거 뾰족한데 요게 뒤로 가서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. 자 요거를 쫙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쭉 빼는 겁니다. 살살살살 달래서 이거를 살살살살 달래서 그 안으로 빼야지. 그치. 자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. 오케이. 자 보셨죠? 이렇게 나왔고 얘는 딱 해서 요게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. 그래서 땡기면 요걸로 딱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요거 악셀 요걸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아씨 헤드셋을 사야 되겠네. 이거 잘 안 보여서 밑은 삼각대가 다음 이쪽으로 풀겠습니다. 까이꺼 이거 가는 거야 뭐. 까이꺼. 어, 얘가 저기랑 맞겠구나. 어, 저거 있구나. 볼트가 야마가 나서 좀 고민했었는데, 이걸로 가로수 쓰면 되겠구나. 딱 해서, 얘를 딱 놓고, 그 다음에 얘를 풀어줍니다, 이제. 어려운 건 없습니다. 딱 이렇게 빼면 되는 거를.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. 꽃중염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. 헬스를 좀 하고 있는데 아주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. 꽃중년 6개월 후에 바디 프로필 사진 한번 찍으려고 헬스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까이꺼 그냥 하는 거죠. 자,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요 안으로 이게 끊어진 건데. 자,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와서 여기 뭐 홈이 있습니다. 홈이 여기 홈 보이시죠? 홈이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냥 힘드니까. 이 홈을 살짝 제껴줍니다. 자, 홈에 집어넣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살짝 일자 드라이브로 살짝 우울렸습니다. 살짝 우울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원상복귀 시키면 끝나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요거를 이쪽에다 꽂으면 끝나는 겁니다. 요거를 먼저 해서 이렇게 걸어서
얘가 여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. 여기에 여기 딱 걸어주고 얘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걸어주고 그냥 요거를 거기 홈에다가 딱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악셀을 최대한 올려놓고 이렇게 쭉 오겠죠?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조여줍니다. 얘를 조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받쳐가지고 조여주면 끝납니다. 얘는 혹시 모르니까 살짝 접어줍니다. 강선이라서 살짝 돌려서 다른데 지장이 없게 살짝만 해주면 끝납니다. 자, 그럼 요게 악셀을 내리면 저 위로 올라가죠. 딱 하면 꺼지는 거고. 자, 이렇게 해서 악셀레이터 수리 완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